그 다음에 가족도 휴가. 올여름 휴가 계획 날짜 잡으셨나요? 올여름 휴가 알려주세요. 네. 잡으신 분 잡으셨어? 저는 이게 절실했던 게 어머니가 계시면서 어머니가 어머니 때문에 애들이 생활 기본 생활이 어머니가 안 되니까 둘 다 나가서 살았어요. 분가해서.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뭐 한 4~5년을 나가서 하니까 이 가족이 가족이 아닌 가족 해체 상태라고. 나는 어머니한테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작년에 다시 언제 작년 4월에 돌아가셨어요. 2학기 때 다 집에 돌아오고 겨울에 의기투합해서 우리 1박 2일로라도 여행을 갔다 오자. 그래서 그때 2박 3일은 제주도를 몸도 당당하게 제주도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인데 가서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서로 한번 공유 나눠보자. 그래서 이게 뺑 둘러앉아서 4시 둘러앉아서 이런 일이 슬펐고 이런 일이 기뻤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마치 그 뭉클해지는 느낌 서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별 기대하고 안 왔는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참 좋았네 평가를 받고 올해도 올여름에 당일치기로는 이제 큰 애가 이제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바빠요. 뭐가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이 결혼식 준비 다 돼. 우리 때는 사회 보는 놈이 다 알아서 사회 보는 거고 그랬는데 요즘 뭐 시나리오까지 다 짜. 아, 어쨌든 당일로라도 우리 집 가자. 그래서 방을 가져가자 가고 당일치기로 강릉 갔다 오는 거 가능한 거 아시죠? KTX 타면 바로 강문 해수욕장에서 해수욕 실컷 타고 점심은 대게 뭐 사 먹고 저녁은 또 뭐 맛있는 거 다 먹고 두 끼 먹고 딱 오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아 중요한 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저는 이 뜻이 맞는 집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갔었어요. 애들 어릴 때 같은 직장에 10명 정도 의기투합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애들까지 같이 갔어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근데 이 버스 대절해가지고 다니면 운전을 하고 다니면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사실 그건 버스 대절하면 갈 때부터 마시는 거야. 버스 안에서 시큰 먹고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여행 잘 다녔어요. 근데 학교폭력하고 관련되어서는 이게 애들이 자꾸 그 자기 또래들하고 이렇게 어울려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 저 나이 또래는 따돌림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면 일상적이거든. 우리 3남매야. 그럼 둘이 한 편 먹고 따돌림이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벌써 요 세만 돼도 따돌림의 경우가 세 개나 돼. 그래서 따돌림이라는 것이 느낌이 없어.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이지. 근데 지금 애들은 외동이 두 분이야. 그럼 애들이 두 분이면 따돌리는 감정이 굉장히 낯설어. 그러니까 못 버티.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학습하는 데도 그런 개념이 필요해.